I like big butts and I cannot lie. You other brothers can't deny that when a girl walks in with an itty bitty waist and a round thing in your face, you get sprung. 도시 탈출 컬트쇼 급번개 특집 라이브 라이브 최고 최고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야. 자, 정민의 유산균 균디와 네. 자, 황치열 요리디가 네. 저희가 서울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지금 들리는 것도 좀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까지 네네. 저수지 앞에서 방송을 해보긴 처음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어요. 바로 얘기야, 왜 왔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왜 왔을까요? 이 보름 동안 거의 3주 동안 열렬히 떠들어대던 그 카페 797에 와 있습니다. 카페 797에 와 있습니다. 자, 진짜 급번개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공지도 정오에 그 인스타 우리 컬투쇼 공식 인별그램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12시쯤에 올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자마자 왔어요. 여기 SBS 갔다가 여기 아니구나 이러면서 막. 그리고 이제 우리 촬영팀부터 해서 네네. 우리 제작진들은 어저께 내려왔어요. 네. 그러더니 12시에 공지하면 방청객들이 올까요? 의문점을 가지신 우리 감독님들이 꽤 많은데 네네. 지금 현장에는 797 카페에 오신 분들이 무려 5만 명이 운집해 계십니다. 5만 명 소리 질러! 5만 명 소리 질러! 아, 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5만 명을 받고 싶었지만 네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지금 40분이 이렇게 네. 따닥따닥 붙어서 추위에 떨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날짜를 이 날짜로 잡은 이유는 아 입춘도 지났고 네.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야외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여기는 지금 돌개바람이 불고 강풍이 살을 에이는 듯한 아주 차가운 바람이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머리를 왜 하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자 마이크 소리를 들어가는 쑥대머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람 소리 들리시죠 네. 여러분들. 예, 예. 야 이게 그만큼 저희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797 카페를 위해서 갑자기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그리고 여기 카페 79 여기 와서 알았어요. 왜 카페 797인 줄 아세요? 왜요? 여기 주소지가 797이에요. 아 그런 거야? 그래서 카페 797로 지으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충분히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주소로. 네네 주소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네네. 저도 뭔가 친구와 친한 사이 뭐 이렇게 예, 예, 뭐 여러 가지 예. 유추를 했는데 주소지였습니다. 자 오늘 네. 선착순으로 제가 또 우리 균디가요. 제가요 특별히 사비로 야, 역시 2시부터 4시 사이에 오시는 현장의 방청객들에게 선착순 100분에게 사비로 커피를 쏩니다. 우후! 이게 커피가 몇 잔 나갔는지 예, 예. 보이는 라디오 하단 자막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아, 왜냐면 커피 얻어먹기 위해서 계속 오시는 분이 끊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예. 예 괜히 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화면에 그 숫자를 보시면서 오셔야 됩니다. 정말 너무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예예. 예, 구미를 예. 위해서 오. 이렇게까지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힘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나 797이 무슨 얘기인가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2월 한 달 동안 797 카페 홍보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네. 하루에 한 팀 많으면 두 팀밖에 오지 않던 우리 797 카페 사장님의 호소에 의해서 그렇죠. 그럼 2월 한 달 동안 컬투쇼 떠들어 드리겠다. 네네. 예,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홍보를 해드린 덕분에 주말 하루 매상이 1월 총 매출보다 많이 오르고 그래서 사장님이 그 다음날 몸살이 나셔갖고 예. 그때 커피 기계 고장났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제빙기 고장나고 난리 났었어. 예. 안 쓰다 갑자기 돌려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2월 한 달이 지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 컬투쇼가 직접 와서 이 종집을 찍어야 되겠다. 아하. 야, 야. 그래서 직접 우리 모든 제작진과 되게 훌륭하신 우리 엔지니어 분들. 야, 저는 사비로 여기 올 때 중계팀이 와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계차가 무려 5대. SBS 라디오 기술팀이 최다 인력이 투입이 됐고 여태까지 네네. 역사상 예. SBS 중계팀 그리고 TV 영상팀까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아우 감독님들. 아. 우리 감독님들이 여기가 어디야 도대체? 예, 저쪽에 좀 감독님 하고 오신 것 같아. 야, 갑자기 라디오에 무슨 카메라 팀을 불러? 뭐야 이게? 근데 이 전경을 좀 비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전경이 허허벌판에 저수지와 카페 건물 한 동만 딱 서 있는
지금 허허 벌판에서. 제가 구미 출신으로서. 너도 여기 처음 와봤다면서요. 저도 처음 와봤어요. 여기 오는 길이 또 새로 뚫렸어요. 그 길을 오면서 야 여기 새로 나도 처음 와본다 했는데 우리 매니저도 구미애거든요. 저도 여기 처음인데요. 자 이곳 네. 그리고 여기 그렇습니다. 동네 주민 여러분들부터 해서 대표로 이장님도 함께 나눠서 야. 여태까지 나서셔갖고 네. 이 일이 있을 걸 도와주셨어요. 아하. 어저께부터 이장님이 나오셔갖고 아하. 동네 일이 바쁘신데 네. 야. 야 감사합니다. 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시부터 4시 사이에 오시는 현장에 오신 분께 선착순 100분께 네. 예, 제가 균디가 사비로 여러분 원하는 음료수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야하. Yeah, come on, check it out. Come on. 자 그러면 라이브 7979 급번개 특집. 네. 자 그러면 못 오신 분들은 현장에서 닭번사 해주시고요. 네. 자 첫 곡 신나게 나갈까요? 자 첫 곡은요 나미의 영원한 친구. 야, yeah, come on. Woo. 아, 네. 노래 너무 신나게. 이 노래가 지금 너무 신나서 지금 저도 춤을 췄는데 네네. 그 순간 돌기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네. 바람도 신난 모양이에요. 아, 너무 신났죠. 여기 지금 대원지 자체가 지금 신났어요, 지금. 네네네. 네네. 지금 커피가 배달되고 있는 곳단 상황입니다. 따뜻한 네, 커피들. 네.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드시는 얼주가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자, 글 좀 읽어볼까요? 자, 게시판에 글이 막 뭐 올라오고 있어요.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 유옥준님께서 저 보라 잘 안 들어오는데 궁금해서 켰잖아요. 오늘 뭔 일이래요? 관광차 타고 오신 건가 했어요 라고. 아, 느낌이 그렇게 들리나보다. 이 영원한 친구. 아이 좋고. 아이 좋아요. 유옥주씨. 자 0130님 균디 SNS를 보고 제가 이제 인별그램에 올려놨거든요. 아, 그래 맞아요. 구미역에 네. 딱 내려가고 그렇게 딱 올려놨는데 네. 대구 북대구 고속도로 방금 올라탔대요. 와 균디 보러 온 가족 온가족이. 지금 가는 중이래요. 와. 야 균디 쏘는 커피 마시러 갈게요 하셨는데 예. 아 지금 이제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지금 예예. 현재 상황을 좀 알려주시죠. 지금 커피가 52잔이 나갔습니다. 아 48잔이 남은 상황이죠. 48잔이 남았죠. 예예. 예. 조금 서두르셔야 돼요. 100잔까지 일단 쏴보고 예예. 그래도 늦게 도착하신 분 있으면 아유 또 매몰차게 제가 안 쏠 수 있습니까? 아~ 구미 아들 황치열이 쏩니다. 내가 쏩니다. 제가 쏩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안전하게 오십시오. 네네네. 아니 어저께 도착했다면서요. 저도 어제 밤에 또 부모님들을 네네. 집에서 또 이렇게 네네 엄마 밥 먹으려고 엄마 밥 먹으려고 네. 여기까지 방송 내려온다니까 부모님들은 뭘 하세요? 무슨 일이야? 라고 왜 무슨 일인데 내일 컬투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컬투를 비밀리에 저 대원지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님도 걱정을 네. 하신 거야. 자 오늘 뭐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세기 씨께서도 야,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이렇게 생각해요. 사장님 내일 병나신다에 한 표. 그러니까 네. 100잔 만드시는 네, 거의 몸살입니다. 예, 처음 있는 일이시거든요.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어요. 예, 전에 컬투쇼에 처음 왔었을 때 2년이 됐잖아요. 네네. 서울에 오셨잖아요. 네. 방청하러. 네. 그때보다 살이 쪽 빠지셨어요. 제가 봤더니 살이 많이 쪽 빠지셨어요. 지금. 요새 너무 바빠요. 예. 예, 예. 계속해서 다이어트 매출 다이어트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사장님 안 그래도 저희 방송 오신다고 급하게 또 예쁜 케이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이거? 그죠? 이 케이크를 직접 사장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아니 난 아까 와서 봤는데 이게 난 플라스틱인 줄 플라스틱으로 만든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 이 케이크였구나. 이따가 방송 끝날 때쯤 사장님 얼굴에다 팍 이렇게 그냥 축하야 이러면서 사장님이 아 진짜로 방송을 오르는 것이냐 네네. 이런 약간 믿어지지 않으셨나 봐요. 근데 제가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오셨어요 그랬더니 볼을 꼬집어 달라는 거예요. 세게 꼬집어 진짜 세게 꼬집어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진짜네요 그러시더라고. 야 현실로 야,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 구미 797 카페 797에서 함께하는 급번개 특집 방송 라이브 797 네. 현재 이곳으로 달려오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준비한 쇼다는 소리 질러 오늘의 주제는 지금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쇼다는 소리 질러. 야.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네. 본인이 지금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계신 분들은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선착순 100명께는 아메리카노를 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달려오고 있는 분들이 도착하면 그렇고 거기에 갈 시간이 없다. 나도 어딘가로 급하게 가고 있다. 몇 시까지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는 문자를 보내신 분들께는 방송놈들이 뽑아서 커피를 또 따로 쏜다고 합니다. 컴온.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일할 시간입니다. 자 다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아 좋습니다. 역시 이 구미 사람들이 발성이 너무 좋아요. 네. 예예. 소리를 너무 잘 지르잖아요. 예, 예. 계속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네.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앞에 보고 있다가 잠깐 뒤에 보고 놀래. 오! 뭐야? 진짜 저수지 뷰 맛집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와 뷰가 지금 장난 아니다 진짜. 햇빛 때문에 반짝반짝거리는 너무 예뻐요, 그렇죠? 네, 네. 바람만 안 불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심지어 다음 주에 이 시간에는 네네. 만약에 다음 주 목요일에 왔었잖아요. 네. 다음 주에는 20도 가까이 올라간답니다. 그 원래 정말 구미가 따뜻한 곳이거든요. 햇살이 굉장히 따뜻해요. 네, 굉장히 오해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예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구미는 원래 따뜻한 곳이죠. 그렇죠. 예예. 예. 네. 자, 3, 4부는요 라이브 7979란 제목답게 멋진 노래 라이브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자, 오늘 2시간 이 현장의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함께 들을 수 있는 라이브. 야, 진짜 멋지다. 뭐. 자, 그리고 걸투쇼 급번개 특집 라이브 7979는 향수와 경쟁하는 디퓨저 브랜드 제나센트와 함께 하도록 제나센트. 하겠습니다. 자, 광고요. 광고요. Here we go. Here we go. Yeah. 잠깐만요, 지금 다리 쥐가 나가고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쇼다는 소리 질러 네! 은행, 볼일, 거래처, 미팅, 학원, 수원, 공중, 화장실, 카페, 797까지 어딘가로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분들 우리가 외쳐줍니다. 예 예헤이. 자, 61677님입니다. 네. 제가 딩동댕 하면 커피 이제 쏘는 거예요. 쏘는 겁니다. 기프티콘으로 날아갑니다. 네네. 와, 보라의 커피 카운팅 되네요. 진짜로. 유능한 기술자들이네요. SBS 기술이 그럼요. 첨단이에요. 그럼요. 괜히 컬트쇼가 네. 전국 청취율 1위를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중계차, 영상팀 다 씁니다, 지금. 현재 몇 잔인가요? 지금 현재 61잔입니다. 와, 9분이 더 오셨네요. 네. 예, 좋아요,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39잔 남았죠. 네, 경북 네네. 구미 대원 저수지 앞에 자리한 카페 797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이 근처에 오시면 딱 이 건물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어딘지 딱 보여요. 손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네네. 예, 예, 예. 아, 이거 출발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오십시오. 괜찮아요. 만약에 100명 넘어가도 구미의 아들이 또 있으니까. 아, 그럼요. 네, 제가 있으니까요. 예, 있으니까. 예, 예. 예, 예. 그런 거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2098님께서 25톤 화물차 기사입니다. 오. 대구에서 남지로 납품 가는 중이네요. 컬트 대단합니다. 화이팅! 아유, 안전운전하십시오. 안전운전하세요. 커피 쏩니다. 심현주 씨. 어, 오늘은요 이삿날 입주할 집으로 짐 싣고 달려가고 있어요. 아, 입주 축하해 주세요. 야하, 아, 너무 기분 좋겠다. 좋지. 이사하는 날 입주하는 날 기분 그렇죠. 좋잖아요. 오, 오늘 축하드려요. 짜장면 드시겠네요. 예, 네. 짜장면 먹어야 돼. 네. 4133님입니다. 어, 오늘부터 아이 계약했는데 입고 있다가 급하게 학교 가고 있어요. 늦어서 빨리 가고 있네요. 기다려 아들. 아, 뭐 빨리 가야지. 입학식인데. 오늘 입학이구나. 계약했는데 네. 아, 오늘 다 전체적으로 입학식을 했어요. 오늘 맞아요. 네네. 3월 맞습니다. 뭐 입학 네. 다들 축하드리고요. 네, 네 드립니다. 3111 간헐적 단식 중인데요. 16시간 단식 시간이 끝나 짬뽕 먹으러 갑니다. 아, 와, 신나시나. 너무 좋겠다. 너무 맛있죠. 완전 달라붙죠 몸에. 저도 이제 간헐적 단식을 16시간에서 한 20시간까지 굶다가 먹는 게 있는데 너무 맛있죠. 그 한 끼가 정말 기다려져요. 네, 이따가 뭐 먹지를 16시간 전부터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어 지금까지. 안 먹었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구미가 이 정도로 영양분이 많은 도시입니다. 나 지금 광학성 갖고 네. 햇빛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 지금 약간 녹색으로 변했어요.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고요. 네. 네. 자, 284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어린이집 입학해서 적응 기간인데 예. 운대요 애가 어린이집 달려갑니다. 엉엉. 아이고, 와. 우리 아이들 이제 첫 번째 가면 이제 분리불안 같은 게 좀 있어갖고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은데 적응 기간 적응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커피 드릴게요. 네.
자, 2654님. 남편 도움으로 독학 운전면허 준비하고 있어요. 도로주행 시험 2차 시험 보러 지금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가는 중입니다. 면허 따면 797 카페로 고고고 해볼게요. 야, 서부 면허 시험장이면 상암동인데 우리 네네. 집 앞에 있는데. 야, 난 거기서, 여기 와 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우리 집 앞을 네. 갔네. 예. 5772 님입니다. 방청하고 계시나요? 어디 계세요? 5772. 5772. 아, 저기 계신 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예. 예. 대구에서 초등학교 입학식 홍보 갔다가 바로 왔는데 상행에서 내려가지고 저수지 한 바퀴 돌아왔어요. 앞에 균디와 열디가 있어서 믿기지 않아요? 라고. 야, 저수지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셨대. 저수지 투하셨구나. 야, 네. 자, 커피 이미 쐈습니다. 커피 쐈습니다. 예, 이미 네네. 쐈어요. 하나 네. 더 드세요. 하나 더 들어. 하나 더 먹어. 자, 2914님. 지금 공항 가고 있어요. 797 카페 가려고요. 대구 공항표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야, 이제 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고 타고 와서 4시 안에 올 수 있을까 모르겠네. 대구에서 내려서 이까지 오는 한 40분 걸리거든요. 아하. 40, 50분 걸리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예예. 이제 오지 마세요. 네. 일단 커피는 드릴게요. 임지영님께서 전 구미지만 일터인 비닐하우스로 달려가고 있어요. 아, 일하고 계시네. 마음은 그곳에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임지영씨 커피 쏩니다. 커피 쏩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네. 여러분의 문자 소개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 예, 대형 버스죠. 네. 버스커 버스커 대형 버스 대형 버스 벚꽃 엔딩. 그대여 그대여 여기 와 계신 그대여, 그대여. 797 와서 계신 그대여 사장님 그대여, 그대여. 당신 덕분에 여기 왔어요 우리가요. 네, 아주 춥고 좋아요. 바람 많이 불고 좋아요. 지금 태균 형 머리만 보시면 바람이 안 분다고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저쪽을 보시면 예예예. 예, 예. 예, 예.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예예. 예. 자,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어디론가 가고 계신 분들. 1583님. 갑자기 또 강풍이 많이 불기 시작하는군요. 네네. 자, 대구에서 도시락 배달 전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 보러 가고 싶지만 도시락 배달 하러 가야 돼요. 같은 자영업자로 카페 사장님 대박 나세요. 부러워요. 이셨네요. 예. 네. 정말 뜻깊은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예, 다 살기 막 소상공인들 되게 힘들었는데 네. 아주 상징적인 어떤 저희 이벤트를 통해서 맞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물어봤잖아요. 여기보다 더 매출이 안 나와야 된다고. 하루에 한 팀 두 팀이었는데 예. 그러면 아예 장사가 안 돼야 되는데 예. 그것도 너무 그것도 그렇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사실. 예. 예. 여튼간 뭐 우리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1562님께서 소똥을 퇴비로 쓰기 위해 트랙터 타고 달려요. 이거 타고 구미까지 가면 컬투쇼는 끝나겠죠? 트랙터를 타고 여기 어디서부터 오시는지를 몰라도. 그렇죠. 트랙터가 엄청 느리거든요. 그렇죠. 한 20, 30 정도로 가야 되죠. 그렇게 천천히 가거든요. 그럼 뭐 한 달 후에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커피 드릴게요. 네, 네. 커피 드세요. 자, 8914님. 비행기로 간다고요? 대구 사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저도 자전거 타고 바로 갑니다. 허벅지 터져나갑니다. 터져나가요. 예, 기저귀 차고 오셔야 돼요. 여기, 예. 여기 오시다 보면 쿵떡쿵떡 많이 하실 거거든요. 예, 쿵떡쿵떡쿵떡쿵떡. 예, 감사합니다. 네, 관심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네. 0780님께서 오늘 막내가 중학교 1시에 입학식 하는데 컬투쇼 보러 대전에서 구미에 왔습니다. 어딨어요? 막내 미안해. 어머, 중학교 입학식 하는데 엄마는 여기 온 거예요? 막내야 미안해라고 마지막에 중학교 입학식인데 예. 예. 아하. 지금 마이크 줄 시간이 없죠? 지금 시간이 네네. 없네요. 시간이 없어요. 예. 네네. 막내야 야. 미안하답니다. 미안하다 네. 막내야. 막내야 이해해줘. 카페 797 지금 힘들어. 그럼 네가 이해해라. 네, 이해해줘. 그럼 너는 괜찮잖아. 그래 너는 이제 중학교 생활이 활짝 펼쳐 있잖아. 여기는 힘들어. 예. 바람 소리 들리시죠? 네. 와. 자, 저수지 바람이 아주 매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방송하고 있네요. 네. 예, 저희는 2부로 넘어갑니다. 박수!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오, 예.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쇼도랑과 함께 즐기는 좌측우돌 현장 오락 코너 컬투 오락과 오락과 몇 대 몇 몇 대 몇 자 컬투 오락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아 박혁 씨가 이런 문자를 보내셨군요. 김태규 씨 보면 화창한 날씨인데 황철 씨 보면 한겨울 박대기 기자님 같아요. 너무 추워 보이네요. 저는 흔들림이 없거든요. 아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만 바람이 안 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바람을 받는 면적은 제가 더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2485님께서 와 근데 뒤에 뷰가 진짜 와 좋죠? 대박 멋져요. 와 진짜 멋지죠. 라고 해주셨어요. 뷰가 진짜 와 벌판이 이런 벌판이 없어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 햇빛 때문에 이 강이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반짝반짝 금빛 저수지. 네. 야, 너무 멋있어요. 진짜 네. 눈부시고 춥고 또 바람도 세차고. 예예. 예. 예. 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지만 이곳은 경북 구미 대원 저수지 앞에 자리한 그렇죠? 네. 카페 797입니다. 네. 왜 797인지 아까 못 들으신 분들 네. 예. 여기 주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바로 주소가 797. 예. 그래서 카페 797로 지으신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하셨던 네네. 분들 괜히 계실 수도 있었고. 네네. 자, 4시 생방 전까지 여기 오시는 쇼다는 분들 선착순 100분께 제가 사비로 커피를 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밑에 총 나가고 있어요. 몇 잔입니까? 70잔이 나갔습니다. 네. 자, 지금 여 지금 제작진께서 더 나갈 수도 있는데 네. 사장님께서 손이 좀 느리시대요. 예, 이렇게 사람 많이 한꺼번에 많이 팔린 적이 없거든. 나는 이렇게 내려본 적이 없는 거야. 아메리카노를. 그러니까 대박 날 걸 대비해서 오늘 우리가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빨리 뽑아내야 돼요. 손이 지금 너무 사장님 느려서 빨리 좀 만들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오, 이게 무슨 일이래? 그러니까 자 3273님 작고 아름다운 동네 대원에 재미난 일이 생겼네요. 서정구 이장님 사랑합니다 하고 캐스천 마크를 올리셨네. 대원 파이팅 카페 797 파이팅입니다. 어 이게 뭐죠? 이장님이 와 계신데 네네. 아 이게 10분 안에 가축 인공 수정을 아, 소 예. 예. 소를 이제 그 인공 수정하려고 소를 옮겨주러 가셔야 안 돼요. 지금 가셔야 된대요 이장님. 예, 이장님께서 예, 예 가세요. 어, 가시면 예. 되죠 왜? 네네. 방송은 저희가 하는데 예. 왜?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예 안 오셨어도 되는데 예 굳이. 여튼 이장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이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리고요. 지금 어 다들 바깥에는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국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카페 797 안에 전경을 저희가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왜 이 두 사람이 여기서 하는지 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을 그래도 앉히려면 밖에서 할 수 그렇죠. 없는 상황이에요. 테라스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 루프탑이죠 그러니까. 아, 네. 저희는 옆에 데크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 네네. 자 SBS 라디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카페 797 현장을 어? 이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아니, 아, 되게... 아니 SBS 최첨단 이 시스템을 여기서 이 야외 현장과 카페가 되게 멀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문 하나를 두고 이 사이에 있어갖고 제가 그래서 특별한 전문 리포터 한 분을 모셨어요. 아 네네. 현장을 같이 인터뷰해 주실 현장에 거. 나가 있는 자 카페 797 매장 안 현장에 나가 있는 특급 리포터. 한혜 리포터! 한혜 씨!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일일 리포터 한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저희 그 쇼다운들이 전국적으로 네. 797 카페 밖에 전경은 이제 그만 봐도 되겠다. 아 네네네. 네 이렇게 떨고 있는 황치열 씨가 너무 안쓰러워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네. 매장한 상황이 너무 지금 궁금해요. 아 실내는 굉장히 지금 따뜻한 상태고요. 네. 보시겠지만 지금 옆에 저수지 옆에 있는 통창으로 보이는 저수지가 보이고 와. 통창으로 지금 오늘 날짜가 3월 2일이죠. 네네. 3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네, 게을러 게을러. 아직 우리는 크리스마스 끝나지 않았. 예, 이 정도 바람이면 예. 크리스마스죠. 그렇죠. 예. 이 정도 바람이면 크리스마스예요 지금. 그리고 약 10분 전에 이제 어머니들과 함께 제가 도란도란 커피를 마시면서 예.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지금 그 손님들이 같이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 여기 어머니분들 야,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인터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잠깐 우리 카메라 보시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뭐라?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요 아마 이 동네에 사는 그 주민입니다. 아. 방송한다 그래서 구경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방송한다고 오늘 구경 나오셨구나.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정순. 김정순 여사님. 김정순 여사님. 네. 정순이 아, 누나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오늘 정순 여사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71살이에요. 와 진짜. 네. 와 저는 지금 얼굴도 안 뵙고 있는데 네. 되게 목소리만 듣고는 동안일 것 같아요. 저는 듣고 되게 어리다고 생각하셨어요. 어, 네. 아니 실제로 지금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피부가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오늘 다섯 분이서 오셨거든요. 네. 오늘 다섯 분이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신데 네. 마스크 안으로 다 메이크업을 하셨습니다. 아, 아, 오늘 그럼 방송국 얼굴 온다고. 공개됩니까? 얼굴 공개. 아, 얼굴 공개 오늘 가능하실까요, 회사님? 부끄러운데요. 아 부끄럽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잠깐 아, 뭐 저희 네네네. 전국으로 나가는 방송인데 그래 뭐, 고향 자랑 좀 한번 뭐 구미, 고향 자랑 잠깐 구미 부탁드립니다. 자랑. 고향 자랑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동네는 복숭아를 많이 해요. 복숭아 아. 농사를 많이 짓고요. 아하. 예. 네. 우리 김정순 여사님은 이 없는 이런 저기 산호야. 네. 이 커피숍도 있고 다른 데 없는 커피숍도 있고 지금 복숭아 농사도 많이 하고 자랑거리 하다가 예. 아 이 커피숍도 있고 아 지금 제일이 자랑으로 됐어요 지금. 예 그리고 인심이 예. 아주 좋은 동네라고 아, 지금 소문이 자자하다고 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저수지 자랑 좀 해주시죠. 어머니 갑작스럽겠지만 저수지 자랑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말 안 듣겠다고. 어머니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질문 세례에 당황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여기에 자주 오시는지 궁금해요. 우리 어머니께서 797 카페 일본 시대 때 일본 시대에 예. 그 저기 제가 들은 얘긴데 예. 저기 일본 사람들이 저기 만들었다 가더라고요. 아, 일본 사 뭘요? 카페를요? 아 지금 3일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카페 797을요? 예 아니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 지은 건물 같은데 예 뭔 얘기예요? 예, 저수지를 그래서 이 물 가지고 아, 저 선산에 저수지를. 엄청 이렇게 어. 크거든요. 농지가 아, 그러니까 농지가 물을 다 가고 있어요. 아, 아. 이게 일제의 잔해군요. 이게. 아, 예, 뭐 저도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3일, 저도 많이 혼란스럽네요. 3.1절 이후에 아주 야 이게 어허.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잠깐 특급 게스트를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요. 네 누구예요 누구? 잠깐 인터뷰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예 잠깐 모셔보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간단하게 카메라 보고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서 한우 키우면서 이제 한우 인공수정이랑 그 가축 인공수정이랑 아 이장님이네 소차라고 해서 이제 가축을 옮겨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음기로 가셔야 된다고. 예예 예. 예. 예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는 지금 방송 촬영하는지 모르고 커피 사드시고 커피 사드시고 오셨다가 아. 지금 수많은 인파에 당황을 하셔가지고 아. 어? 이 카페가 이런 데가 아닌데? 이런 데가 아닌데 하면서 당황하신 모습을 저희가 포착을 하고 아 재밌지 않을까. 이장님이시죠? 혹시 이장님이신가요? 이장님? 예 이장님 맞아요? 예 아닙니다. 아 이장님은 아니시라고 합니다. 아 이장님은 어이 동네 분들이 다 소를 이렇게 인공수정하러 다니시나 봐. 아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옆 테이블에 이장님이 오셨습니다. 아 예 예. 잠깐 이쪽으로 모셔도 될까요? 네네 이장님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제가 아, 저쪽으로 가나요? 아니 얼굴이 딱 제가 여기서 보이는데 예 우리 이장님 이장상이에요 이장상. 이장님 잠깐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장이에요 맞아. 예 잠깐 우리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대원일리 이장 서정구입니다. 예, 대원 이장님이시면 이 동네를 다 잘 아실 텐데 아까 김정순 여사님께서 대원 저수지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까 우리 여사님께서 이 저수지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일제시대 때 저희 이제 마을 주변에 있는 그 조상님들이 직접 이제 그 껄꾸름마 뭐 하여튼 등짐지고 해서 그렇죠. 만드는 걸로 아 일제시대긴 아,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선조들이 만드신 거예요. 아 그렇다고 타고, 합니다. 야 뚱을 세우고 해가지고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럼요. 예예예 예, 예.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의 저수지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뭐 10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예, 예. 저수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한혜 씨 예. 갑작스러운 그 인터뷰 중에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네네. 네네. 저희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어 잠시 후에 뵙는다고요? 네네. 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네. 예예 예. 우리 그 구미 씨의
강신성 국장님 나오셨는데 마이크 잠깐 넘기겠습니다. 아 이장님, 아 갑자기 그렇게 난입하시면 어떡해요? 예, 갑작스레 저도 오늘 소개받아가지고 여기 읍면동에 순찰을 하러 왔다가 갑자기 컬처쇼 한다 해서 예, 예. 잠깐 떨렸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네. 네, 한혜 씨 마이크 좀 뺏어 주세요. 예, 제가 마이크를 간수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빨리 넘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장님, 우리에도 옆에 계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구미 사람들이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아, 예. 언변이 좋습니다. 복설한 씨, 전 너무 다행인 게 대원 저수지가 네. 우리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아, 그럼요. 결론을 얻고 나서 그럼요. 역시 대한민국 역시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 복설한 씨, 한혜 씨 이장님 아들 같아요 하셨고요. 지금 하경민님께서 갑자기 2시에 내 고향을 소개합니다 코너인가요? 라고. 그렇죠. 예예. 2시에 내 고향. 2시에 네. 내 고향. 이나라 씨. 이참에 전국 저수지 투어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가까운 곳에서 번개하면 언능 달려가게. 참고로 여기는 벚꽃 흐드러지게 피는 진해입니다. 곧 있으면 엄청 필 거 아니야 그렇죠, 벚꽃이. 그렇죠. 야, 벚꽃 특집도 한번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저기 그 친구 버스커 버스커 데리고 가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가면 네. 거기서 직접 라이브 하면 얼마나 네. 좋아. 야, 큰 버스 타고 버스커 버스 다 버스커 타고 버스커니까. 네. 여기 SBS 중계팀 다 타고. 자 이쯤 되니까 그 카페 797 사장님이 계시는 주방 사정이 좀 궁금해집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커피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까지 준비를 안 하시는데 평소에. 예, 예 지금 예. 되게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카페 100잔, 커피 100잔을 처음 만들어 보시기 때문에 네네. 이제 오늘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기계도 100잔 내려 있는 거는 처음이에요. 예, 예. 자, 그래서 SBS 라디오 최첨단 기술을 이용했어. SBS 엔지니어들이 다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카페 797 현장을 이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현장 주방에 나가 있는 한혜 씨. 네. 아, 한혜 씨가 열일하시네요. 네, 현장 주방에 나와 있는 한혜입니다. 네, 자리를 5m 가량 옮겨서 주방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예. 지금 사장님이 굉장히 바쁘고 바빠 보이시는데요. 사장님 표정은 좀 어때 보여요? 지금 굉장히 바쁜 상태였는데 카메라가 돌아가자마자 돌변하셨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는 표정으로 계신데, 됐네, 그냥, 예, 잠깐 우리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매일 예쁜 뷰를 혼자 보다가 이제는 여러 명이서 같이 볼 수 있게 된 카페 사장 김진희입니다. 김진희 사장님, 제가 아까 볼을 꼬집어 드렸는데 안 아파요? 아까 볼 꼬집어 드렸는데 안 아프냐고 질문이 왔습니다. 아니요, 너무 살살 꼬집어 주셔가지고 한번 세게 꼬집어 주세요. 제가 직접 한혜 씨가 좀 꼬집어 주세요. 제가 방금 인사를 드렸는데 볼을 꼬집기가 뭐 그래 봐도 될까요? 처음 만났는데. 엄청 세게요? 네, 엄청 세게 한번 해드려요. 그럼 제가 뭐 방송을 위해서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니까. 자, 꼬집었어요? 에이그! 에이그! 아, 네네. 볼이 좀 빨개지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지금 예. 어떠세요? 현실로 이렇게 컬투쇼가 다 내려와서 생방송을 하고 있고 현장이 진짜 여기 꽉 차있거든요. 근데 예. 사장님은 어때요?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예, 우리 사장님 지금 컬투쇼가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지금 커피까지 100잔이나 타고 계신데 정신없으시진 않으신가요? 맛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먹었던 커피와 제가 좀 전에 또 다시 먹었던 커피와 맛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 사실만 좀 듣고. 아 네. 사장님 아까 그 커피 맛과 지금의 커피 맛이 좀 정성이 떨어진 게 아니냐, 맛이 좀 다르다 이런 지금 피드백들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그 에스프레소의 균형과 그런 밸런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급지다. 다시 예. 균형을 한번 맞춰본다고 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정신 차리시라고 볼 꼬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아 네. 이그 정신 차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방에서 한혜였습니다. 자, 우리 7728님께서 SBS 올해의 기자상 한혜. 7271님도 한혜 거기서 설거지 좀 도와주세요 하시네요. 네. 한혜 씨는 이따가 저희가 이 현장으로 또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카페 797 주방 현장 이원 생방송이었고요. 컬트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게임은 바로 연상 퀴즈예요. 빠밤! 자, 네. 방청객 여러분들이
내드리는 힌트를 듣고 그 힌트를 듣고 과연 뭘 얘기하는지 맞춰주면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연상 퀴즈 힌트 주실 방청객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부터 간단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구미 선산에서 온 한미애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서 오셨네요. 아, 네. 예. 이 카페 생긴지는 알고 계셨나요? 예전부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오늘 처음 우리도 서울에서 왔는데 선산에 살면서. 이야. 선산 바로 옆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오늘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 신랑이 인스타에서 보고 가라고 했는데 제가 이틀 뒤에 생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일 겸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 신랑은 안 오고. 아, 생일 겸 예, 카페 예. 797에. 네, 선물은 그걸로 끝난 거네요. 남편은. 그죠? 그건 아니죠. 그건 다르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연상 퀴즈 힌트 주시죠. 이거는 겨울에 먹는 간식인데 김치랑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아, 야, 힌트가 센데요. 예, 예, 이거는 예. 뭐 바로 예, 나왔죠. 두 번째 분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구미 구평동 제일 끝에 있거든요. 예, 구평동. 제일 끝에서 달려온 김나리입니다. 아, 네, 나리 씨. 구평동 어디 있는 거예요? 구평동. 저 구미 끝에 있어요. 그 달려왔다고 여기까지. 예, 예. 차 타고 달려왔어요. 아, 예, 예. 딸내미랑 같이. 아, 딸내미랑 네. 같이. 아, 예. 구수하다 사투리가. 예. 네. 아하, 좋네요. 그러면 딸내미한테 한마디 하세요. 오늘 입학 시간 우리 첫째 한비 사랑해. 아, 자, 두 번. 그 사랑한대요. 두 번째 힌트 갈까요? 네. 이거는 저희 딸내미들이 먹으면 아주 쾌똥을 싸는. 아하. 쾌똥. 아, 식이섬유가 맞나 보네요. 아, 네, 네. 아주 건강한 음식입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쾌변 맞죠? 네, 네, 쾌똥. 예, 예. 쾌똥. 자, 세 번째 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가게 문 닫고 옥계동에서 온 김슬기입니다. 아, 옥계에서. 본인은 예. 어떤 가게를 하십니까? 눈썹 문신합니다. 아, 눈썹? 아, 눈썹 문신. 좀 눈썹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본인 눈썹은 어떤지? 네. 제 겁니다. 오, 아, 예. 본인 거. 자. 저도 눈썹 문신하는 건데 잘 된 것처럼 보입니까? 완벽하네요. 완벽. 서울 문신입니다. 서울 문신. 서울 눈썹 문신. 자, 힌트를 주실까요? 호박 흥흥흥 호박 흥흥흥. 아. 호박 흥흥흥.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 서울말 잘하죠. 저, 여기 있으니까 서울말 잘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네. 아니, 구미 분들이 보시기에는 서울 사람 같아요? 네. 그거 봐. 근데 내가 이렇게 서울말 잘하는 사람, 표준어 잘 쓰는 사람이 서울 가면은 사투리를 왜 이렇게 쓰세요? 라고 얘기를 듣거든요. 예. 정말 난감합니다. 아. 네네. 여기 구미에서 자신감 많이 얻고 가네요. 예, 좋습니다. 역시 구미 소리 질러! 좋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줘도 나는 도통 감이 안 잡힌다 네. 하시는 감 없는 분들. 이거는 거의 다 이구동성 힌트를 드릴게요. 네네. 세 분이 동시에 본인의 글자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큰 목소리로 네. 딱 그걸 외쳐주시면 돼요. 네. 자, 준비되셨죠? 자, 하나 마이크 대고 마이크 대고 마이크 대고 자 마이크 대고 자, 하나 둘 셋 나 아하 발음이 아주 딕션이 네. 좋아요. 딕션이 좋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둘, 셋. 고! 됐죠? 아, 좋습니다. 이거를 정답을 못 보내면 진짜 맞추라고 뭐. 예. 한 거죠. 야, 지금부터 정답 보내 주세요. 샵에 읽고 주시면 김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10분 추첨해서 경북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북하면 이거죠. 뭐죠? 사과. 꿀사과. 꿀사과. 예, 달아 미쳐버려. 예. 자, 광고를 듣고 올게요. 광고요? 광고요. Here we go. Here we go. 자, 연상 퀴즈 정답을 이제 발표하기 전에 현장에서 리포터를 해주신 분 그렇게 멀리서 또 이렇게 금방 또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일 리포터 한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리포터 인터뷰는 처음 해보는 거라면서요. 네. 태어나서 리포터를 처음 해봤는데 나 전문가인 줄 알았어. 아주 자연스러웠나요? 어땠나요? 너무 자연스러웠어. 아, 세상에. 어머니들하고 급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얘기도 좀 나누고 네. 방송쟁이가 다 됐어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체질인가봐요. 우리 황철 씨는 예. 좀 어떻게 안면이 있으세요? 예전에 이제 컬투쇼에서 뵀었었고 아, 그때 뵀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상 퀴즈 정답을 그럼 발표하도록 하죠. 네. 겨울에 먹는 간식 김치랑 먹으면 맛있어요. 네. 딸내미들이 먹으면 쾌똥을 해요. 그렇습니다. 호박 흑흑해 호박 흑흑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요? 자, 정답은 바로 고구마. 네. 스윗 포테이토. 스윗 포테이토. 스펙테이터. 자, 구미가 고구마가 유명한 데가 있어요?
구미 이제 금오산 밤고구마가 지역 특산물입니다. 아 금오산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금오산은? 네. 금오산 거기 황치열 뭐 명산이죠. 거기 뭐 있다면서 금오산 가면? 그 황치열 금오산 올라가시기 전에 잠시 홍보 좀 하겠습니다. 네. 금오산 여러분 올라가시기 전에 예 그 여리숲이라고 치열숲이 있습니다. 네. 거기 팬, 앉아서 팬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팬 여러분. 직접. 네. 거기 제... 치열 의자도 있고요. 치열 의자. 대박. 잠시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 금오산 가시기 전에 꼭 한번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열 형님 위인이셨군요. 예, 예. 구미의 상징이죠. 감사합니다. 예, 세상에. 자 정답 받으실 꿀사과 받으실 10분 한혜씨가 좀 발표해 주시죠. 네 10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환님, 이소연님, 김은진님, 0485, 2314, 4160, 1628, 1883, 3231, 3644님 이렇게 10분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게 바로 설말이다. 여러분들 3644 이러면 안됩니다. 이러는 저도 부산 사람입니다. 맞아요. 예. 부산 사람이에요. 경상도입니다 형님. 반제이지. 반제이지. 나만 서울 사람입니다. 예. 너무 놀랬네. 자 노래 하나 듣고 예, 외로움 안 좋은 것들 다 날려버리시죠. 날들이 조이의 안녕. 안녕. 눈물 속에 눈물 들던 이제는 안녕. 2시 탈출 걸투쇼다. 친구들 스타줄 컬투쇼 봄맞이 급번개 특집 미친 라이브 7979 아, 여긴 아직도 강풍이 네. 열심히 불고 있는 예, 상황 슬슬 적응이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열정을 강풍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요. 3부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소리 질러. 자 한혜 씨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있고요. 네네. 방송 시작한지 이제 딱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공식 SNS에 컬투쇼 공식 SNS에 급번개를 공지한 지가 딱 지금 3시간이 흘렀는데 3시간. 예. 4시 전까지 오신 분들께 선착순 100분께는 무조건 무료로 나오죠. 제 균디가 그렇죠. 사비로 커피 음료를 쏜다는 거. 그렇습니다. 과연 몇 잔이 나왔을까요? 자, 야, 과연. 자. 너무나 장황한 트레블로. 네. 트레블로. 제가 몇 잔 나가는지 발표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나간 아메리카노 매출은 총 113잔. 와. 역시 와. 역시. 맞아. 넘어갔어. 13잔은 네 거. 내 거. 13잔은 내 거. 근데 야. 근데 지금까지 계속 아직도 한 시간이 남았잖아요. 네네. 아,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못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세요. 야, 오세요. 우리 어떻게 오늘 손님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지금 그리고 현장 그 밖에 보면은 저기 주차가 쫙 돼 있습니다. 차가. 차가 지금 바로 이 797 카페에 지금 와 계신 손님들의 차를 주차를. 야. 저게 지금 다 797 주차 차량이에요? 예, 예, 예. 야. 더 이상 이 앞에 될 데가 없었고 쭉 줄을 이어 계신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와, 대박이다. 이장님 얘기로는 마을 세워진 이후로 처음이죠. 처음 차가 저렇게 많이 지금 차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걸 처음 봤다. 예,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이곳 교통 정리를 위해서 구미 경찰서에서 협조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 경찰서. 역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구미 예.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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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진짜 서울 사람 같네. 예. 차가 왜 이렇게 많이 가지? 내가 가야지. 구미 경찰서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이곳 장소가 좀 협소해서 방송하고 있는 곳까지 못 나오시고 카페 내부에서 보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기 현장을 좀 잠깐 좀 비춰주실래요? 카메라 한번 비춰주시면. 자, 안에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따셔 보이고 좋네요. 네, 거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네. 여기는 강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저기도 스탠딩 파티 같고 좋네요. 예, 예. 콘서트장 같고. 표정 자체만 봐도 따셔 보입니다. 예예. 예. 네. 그러니까 카메라 보고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소리 질러. 와.
현장이 뜨겁습니다 지금. 네. 아 정말 뿌듯합니다. 네. 네. 우리 장세정 씨도 와 컬투쇼 진짜 대박이네요. 네. 일하다 잠시 보라 들어왔는데 완전 지역 축제 현장이네요. 하고 보내셨습니다. 예. 아니 여기 예. 여기 대원리는 진짜 완전 축제예요 지금. 축제죠 지금. 완전 그렇죠. 축제죠. 예예. 예. 대원지 축제. 와. 아, 이 로라 씨께서 아, 이름이 이 로라 씨예요. 로라 너무 이쁘다. 로라. 예, 소상공인 살려 주셔서 감사해요 네, 하셨네요. 네. 김... 아이고 로라 씨. 감사합니다. 로라. 로라. 나의 사랑 로라. 예. 김재환 님께서 구미 경제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아. 구미 경제 발전에 예, 예. 이 방송 한 번이 예 예. 야. 도움 되죠? 너무 거창한데요. 일단 대원지를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신 상식도 저희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일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일제 일제 시대 때 우리 구미의 선조들이 선조들이 예. 정말 지게를 들고 오. 힘들게 일궈낸 바로 이 대원 저수지.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막 바람이 불고 예, 예. 비장해졌습니다. 맞다, 맞다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람도 맞다. 이야, 알았다, 우리가 알았다. 만든 거 아이가 하면서 이렇게. 알았다, 그만 불어라 이제. 오, 아, 너무 분다. 진짜. 아, 우리 윤선미 씨도 저도 자영업자인데 진짜 사장님 감동 만땅 받으실 거예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맞아. 제가 아까 사장님 볼 한번 만져봤잖아요. 오. 살짝 핏기가 없어요 지금. 아, 예. 혈액순환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지금 아까는 쌩쌩하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네. 지금 100잔이 넘어가니까 아. 살짝 힘들어하시지만. 아까 제가 네. 처음에 와서 볼을 만져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집었을 때는 네. 와. 탱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아, 지금은 핏기는 좀 없지만 표정만은 행복해 보이시죠. 아 됐어. 아유, 에이, 그럼 예, 됐어. 그럼. 예, 예.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모든 자영업자 다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죠. 대리 또 만족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좀 저희가 그 행복을 좀 전해드리는 의미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서 진짜 다 가고 싶지. 다 가고 싶어요. 진짜 다 가고 싶어. 네. 자 아, 그리고 아까 SNS 보시고 북대구 고속도로를 올라탔다고 했던 어허.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도착을 했습니다. 야! 야!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 저분이시구나. 야, 인터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 플래카드를 또 만들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출발하신 지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한 북대구 IC 쪽으로 이렇게 1시 40분에 출발을 했어요. 네네. 그 전에 SNS를 보셨으면 좀 일찍 오셨을 수 있었는데 일찍 뭘... 오늘 입학식이어가지고 아 입학식 갔다가 네 갔다가 바로 균디 그 보고 아, 인스타 보시고 네네 바로 왔어요. 그럼 오늘 입학한 그 친구입니까? 네. 와 이름이 뭐예요? 너 이름 얘기해봐요. 이름이 뭐예요? 조원희. 조원희 입학을 축하합니다. 가는 거야. 축하해. 야 1학년 된기가 그제 네. 얘가 좀 많이 졸린 것 같네요. 입학이 많이 스트레스로 아니 이제 1학년 됐네. 인생 최대 오늘 행사거든요. 입학식이면은 그럼요. 네. 입학식에서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부담도 있고 근데 또 무대에 바로 올라와 있으니까 네. 우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연예인은 누구세요? 균대예요. 김대 균. 들었나? 들었나 니네. 김대 균. 나란다 나.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네. 우리 아이한테 입학 축하한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원희야 축하해. 그리고 너의 악기를 응원해. 아,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이고 오렌지 주스라도 좀 한 잔 갖다 줘 이거. 어? 그치? 달달한 걸로. 달달한 걸로 그지.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실 때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요. 광고. Here we go. Here we go. 자, 이 따뜻한 햇살이 내리치는 이 봄에 윤슬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저수지 앞에서 감동의 라이브를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음악 앞에서 너도 친구 나도 친구 우리 모두 친구 함께 젖어보시죠. 라이브 7979 친구 아이가 최고친 아이가 구미 대원 저수지에 위치한 카페 797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 작은 음악회. 라이브 7979 분위기가 확 다르죠? 다르다. 유일한 정식 초대 가수를 소개합니다. 컬트쇼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연 카페 797 부흥을 위해 이분이 직접 서울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하. 가수
가호의 라이브로 반갑습니다.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바로 시작입니다. 큰 박수로 정해드릴게요. 여러분 소리 질러.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하지. 그어놓은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in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쳤어도 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게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꼭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다 같이 원하는 대로 작아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찢었다 야. 찢었다. 와. 대원 저수지까지 네. 가오가 와줬습니다. 가오가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진짜 이제 신의 가오까지 함께하네요. 네. 아니 경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어, 안 추웠어요? 추웠어요. 지금 추웠죠. 네, 좀 추웠는데. 여러분 안 추우세요? 아니, 이게 추워 보이는데? 노래 부르다가 몇 번 움찔움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자마자 정신 없으셨을 텐데 라이브를 너무 잘하셔서. 그러니까. 미안인 줄 알았어요. 아 저는 올라오자마자 놀란 게 이런 세트장은 처음인 것 같아요. 세트장이 아니에요. 아, 세트장이 카페예요. 그냥 카페. 아니, 카페인데 네. 아 네 그러게요. 좀 사람 엄청 많아요 밖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즉석에서 저희가 공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거예요. 아 그러게요. 와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에 우리 가오 씨가 함께해 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갑자기 저수지 앞으로 오라 그래서 좀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 저는 이렇게 오래 걸릴지 사실 몰랐어요. 한 3시간 이상하다. 엎어지면 꿈인데. 아 가오씨가 좀 돌아왔는가 봐. 좀 돌아왔어요. 그거는 이제 매니저 탓이지.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돌아오신 가오씨 라이브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은데 아, 우리 김현희씨도
뭐야요? 라이브도예요? 계단에 서서 라이브 하시네요. 아 저기 특설 무대, 특설 무대. 이런 무대도 특설 처음이었을 무대. 거야, 가오씨가. 예, 저게 원래 없던 네. 건데 네. 저희가 저 계단 두 개를 붙여서 그러니까요. 특설 무대를 만든 야. 거예요. 야. 예, 이런 무대 처음이죠? 완전 처음이죠. 저기서 지금 노래 네. 부르다 조금만 신나올까 앞발 디디는 순간 넘어집니다. 바로 꼬꾸라집니다. 네, 예. 네 오늘 초대 가수는 다 저기가 무대 아닌가요? 네네 저기가 무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우리 가오 씨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는 부산. 어? 어 저랑 동양이시네요. 아, 사투리 하나도 안 쓰세요? 사투리 와일 안 쓰지? 아 저 아기 때 올라와가지고. 아~ 네. 근데 제가 여기 구미가 제 매니저 고향이에요. 아~ 그래서 몇 번 내려왔는데 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아 자주 그러니까, 올 자주 올 텐데. 네. 저는 저도 한번 앞으로 넘어졌는데 눈 좀 꿈이더라고. 너무 놀랐네. 도대체 오늘 몇 번 넘어지신 거예요? 자 김태희 씨. 아 유명한 셀러 김태희 씨도 저희 방송을 듣는 세상에 역시. 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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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분이라고 믿고 네. 문자를 읽겠습니다. 예. 아 제가 김태희 씨. 예, 예. 제가 할까요? 문자를 읽어야 되죠. 네. 오늘 새 학기를 시작하는 친구들과 자영업자에게 힘 가득 나는 컬투쇼입니다. 최고. 아. 네. 네. 야, 김태희 씨. 또 우리 재수 씨가 문자를 주셨어요. 네. 우리 네. 재수 씨. 우리 지훈이 재수 씨. 네, 지훈이 재수 씨. 예, 예. 자 오늘 여기에 왜 오게 됐는지 혹시 방금 라디오를 켜신 분들을 위해서 네.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뭔가의 어떤 상징적인 네. 힘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네. 카페 797 그동안 자영업자 중에서 가장 카페들 중에서 가장 손님이 없는 카페예요. 아 그래요? 네, 하루에 많아야 한두 팀. 아 정말요? 네. 나... 세 팀 오면은 보통 없어요. 세 팀이 아니고 온다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그 사장님이 시험삼아 본인이 카페 커피를 뽑아 먹다가 네. 이뇨작용이 너무 심해서 방광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아 세상에 야, 세상도 컬투쇼의 파워를 또 느끼네요. 네. 여기 약간 비긴어게인 느낌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 맞아요. 여기 뒤에 경치도 아, 그렇고 네. 특히 가옥 씨 딱 오니까 진짜 비긴어게인 느낌이 딱 맞아요. 나네요. 바람도 그때 때마침 석 불어가지고 석이었어 불어가고 석보다 좀 셌으니까 사 아, 다 이해된다, 다 이해돼. 예. 석석 들리죠? 네, 석석 잘 들리네. 와, 근데 가오 씨가 컬투쇼와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저희 네. 로고송을 직접 또 불러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로고송을 네. 제가 한 몇 년 됐죠? 꽤 됐죠, 꽤 됐죠. 꽤 됐죠. 제가 잘 써먹고 있어요, 진짜로. 그렇죠. 예, 예. 노래 제가, 너무 잘해주셔갖고. 네, 제가 한 몇 년 만에 들어봤거든요, 사실 다시.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알죠. 아시는 다, 분들은 다 아실 알죠. 거예요. 아, 그 가오 씨가 요들송을 불렀나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박성호 씨. 아 죄송합니다. 와, 네. 그 저작권이 잘 나가고 있죠, 제주? 예. 어, 아 확인 아직 한 안 해봤는데. 예, 예. 네, 꾸준히 나가니까. 네, 네, 맞아요. 어, 나, 다음 나 로고송 한번 하고 싶다. 그래, 하나 해라, 하나 해. 했거든요. 니도 하나 만들어. 아, 컬투쇼 로고송 가야 됩니다. 그래. 장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만 좀 불러주시면 될까요? 아, 네, 네. 아니 이게 되게 웃긴 노래인데 이게.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아, 이 노래구나.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 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걸투. Yeah yeah. Everybody 걸투. Yeah yeah. 두시 탈출 걸투쇼. Yeah. 들었어 이거. 그럼요. 이거구나. 이걸 너무 잘 써먹고 있어 우리가. 아 감사하네요. 아 진짜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을지 몰랐어요 사실. 저는 이 노래를 계속 듣잖아요 매일 매일. 네네네. 당신이 제일 유명한 가수 같아요. 매일 들으니까. 매일 들으니까. 맨날 들으니까. 1년 동안 제일 많이 듣는 가수. 네, 제일 많이. 아 그렇죠. 아, 자 컬투쇼 급번개 특집 라이브 7979 어떤 시간인지 한혜 씨가 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여기에 지금 가수가 무려 4명 있습니다. 4명 있기 때문에 우리 김태규. 선배님도 예. 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 같이 라이브를 즐겨 볼 텐데요.
이 분위기에 딱 맞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라이브를 할 건데 지금 이 노래방 기계가 서울 목동에서부터 왔습니다. 네. 서울 노래방 기계예요. 서울 거. 음질이 예. 다릅니다, 여러분들. 예. 서울 거라. 예, 저 고급진 기계예요. 저. 예. 예. 구미에서 듣는 서울 노래방 기계의 맛은 어떨지 예. 그, 예.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라이브 7979 첫 번째 잘 나가는 셀럽 아티스트는 바로 특급 리포터 한혜. 자, 한혜 씨가 웬만하면 랩을 끊은 지가 오래돼 갖고 예. 아, 랩을 끊으셨어요? 랩을 끊었어요. 이제 방송만 하시다가. 예, 제가 랩을 끊어서 오늘은 특별히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야, 어떤 노래 해주시나요 오늘? 아, 저는 사실 이렇게 제대로 된 무대인지 모르고 제대로 된 무대. 예, 아니 진짜 그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 선곡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그냥 여러분들과 무슨 노래를 즐길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유나 씨 노래 어떤 거 비밀번호 486 야! 선곡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렇게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 목소리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치수를 해줘. 자. 날 열어주는 아나쁘지 비밀번호야. 자, 한혜 씨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비밀번호 486. 박수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나. 100번을 넘게 사랑한다고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잖아.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감사합니다. 야, 아니 아내 씨가 랩할 때보다 훨씬 더 신나고 훨씬 더 잘 들리고 잘 들리고. 예. 저는 노래하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즐겁죠? 예. 네, 어떠세요? 그 랩할 때 반응이랑 노래할 때 반응이랑 좀 다른 게 있나요? 아, 노래할 때 훨씬 반응이 뜨겁고 제가 첫 소절 시작할 때부터 콧물이 조금 나왔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것도 다 이제 박수로 그래. 응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해요. 노래하자 이제. 랩 네? 그만하고 노래하자. 네, 랩 빼고 다 해보려고요. 네. 우리 하윤정님께서 뭐야, 래퍼가 래퍼도 노래를 더 잘해라고. 아, 네. 아닙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선곡을 해오는 건데. 예, 충분히 잘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뭘 그래도... 얼마나 더 잘하려고 그래요. 제 많은 가수들이 이제 라이브를 앞서서 이제 포문을 여는 거니까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이어서 진한 라이브 하나 봐야죠. 자, 구미가 낳은 가수 구미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친구예요. 제일 유명한 게 마이구미. 그 두 번째 황치열 구미의 아들. 저는 이 저수지랑 딱 맞는 노래로 저수지 저수지에 딱 맞는 노래로 선곡을 해봤는데 그딴 노래가 있나요? 예예. 카페 797 너를 위해. 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해.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로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을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나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 떠나줄 거야. 우리 사람들 소리 질러. 야! 야! 지금 평온한 대원 예. 저수지가 잔잔하기만 했던 저수지가 네네. 이 열정을 본인도 참여하기 위해서 저수지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예. 아~ 이따가 컬투 끝나고 여러분들 들어가시기 전에 대원지 바람 담가보세요. 물이 따실 겁니다. 으뜨거 불어 이렇게. 예. 지열이 형님은 이 기세 그대로 몰아가지고 출마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4920님 네. 보라로 보는데 마지막 자막으로 노래 가사도 깔리네요. 저수지 뷰까지 보이니까 진짜 노래방 화면 아, 같았어요.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 저희 라이브 네, 예. 7979는 4부에서 이어집니다. 4부. 야! 렛츠고!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이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이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자 코미 급 번개 방송 컬투쇼 라이브 7979 4부의 문을 엽니다. 야 지금 여기는 축제 현장이고 저희 사방을 다 지금 우리 구미 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네. 저희 뒤쪽에 등 쪽에 계신 분들이 네. 저수지에서 불어오는 바람보다 네. 더 큰 더 큰 환호를 네. 해줘. 제가 저... 분명히 들었거든요. 뒤에 익룡 세 마리 있는 거. 자 익룡 세 마리 소리 질러. 네. 네. 제 말이 맞죠? 예. 역시 구미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예. 아, 흥도 많고 예, 흥도 많네 예. 정말. 자 그래서 797 카페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사비로 균디가 커피를 지금 쏘고 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쯤에서 또 몇 잔이 지금 나갔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야. 자 과연 지금 몇 잔이 나갔는지 한혜씨 발표해주세요. 지금까지 나간 아메리카노 매출은 바로 총 160잔. 야! 야! 야 눈물 나네요. 창업 이후로 160잔이 처음으로 나갔어요. 처음 나간 날에. 야! 지금 사장님이 혼이 나가서 지금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3년치잖아요, 그죠?
3년이라뇨. 예. 한 5년 치죠. 아, 이번에. 아니, 악담을 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아니, 예. 아까 그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예. 예. 아, 지금. 어마어마한 매출을 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 요, 좀 전에 뽑아낸 제가 아이스 라면을 그걸 먹는데, 이 볼이 찬지 급인지 모르겠어요. 점점 묽어지고 있네요. 점점 묽어지고 있어. 아, 세상에. 아, 수고 많으십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아까 자전거 이 회장님께서 자전거 타고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갑니다. 좀만 기다려요 라고. 아, 일단 30분 남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길이 진짜. 자전거로 쉽지 않을 텐데. 예, 예. 아, 여기 좀 울퉁불퉁한 곳도 많고 오시면서 쿵떡쿵떡 많이 할 겁니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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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방 많이 질 텐데 그냥 모르겠네. 예예 예. 엉덩이 조금 드시고 오세요. 예. 자, 3467님 치열아 종수다 노래 치기네. 항상 응원한다. 구미서 하는 줄 알았으면 육아 내고 가는 긴데 아깝네. 건강하고 휴직 기간 목요일 방청하러 갔구마. 어허. 누구예요? 종수 씨. 종수 제 초등학교 친구인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예예. 예. 그러니까 종수는 일을 확실히 하는 것 같은데. 종수란 일이 많아서. 근데 초등학교 아마 저 육상할 때 육상부 부장이었던. 아, 육상도 했구나. 친구 어떤 것 같습니다. 키가 그때 엄청 컸었어요. 그 초등학생인데도 키가 174cm였어요. 굉장히 우러러봤던. 아, 종수를. 네. 종수를. 기억이 납니다. 반갑겠네. 종수한테 한마디 하겠어. 종수야 그래 반갑다. 우리 초등학교로 본 적이 없는데 너 반갑고 이렇게 솔만 쓰니까 많이 어색하지? 다음에 몇시 기간 때 방청하러 꼭 와. 알았어요. 네. 자, 우리 9109니까. 네, 이제. 우리 가오님한테도 문자가 왔는데 몇 년 전 구미에서 멀지 않은 성주군 태교음악회에 오셔서 멋지게 노래 부르셨는데 성주! 예, 성주! 그때 처음 가오님을 보고 반해서 시작 무한반복했습니다. 예, 오늘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저, 목 부담이에요. 성주는 참회죠. 성주 참회. 성주. 예. 성주는 참회입니다. 성주도 네. 엎어지면 닿나요? 그 옆으로 넘어지면 어유 아유 잘못 넘어졌다 이런 성주. 아이고 오케이. 예. 앞으로 예. 넘어지면 구미. 잘못 넘어지면 안동. 안동. 예. 아이고. 야, 그러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오 씨의 가오 씨의 노래를 좀 들어볼 텐데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죄송해요. 왜요? 현타가 왔어. 우리 가오 씨의 노래. 네, 오랜만에 고향 오니까 네. 좋지.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현타가 한 번씩 왔어. 자, 가오 씨 어떤 노래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저는 버즈 형님 버즈! 노래. 야. 제 노래방 가면 저도 부르는 노래인데. 네. 오케이. 그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아, 야, 진짜 여러분들. 딱이다, 딱이야. 야, 진짜 이 딱 맞다 지금 야. 분위기에. 카페 797로 떠나는 여행. 그렇습니다. 야, 네네. 저수지로 떠나는 여행. 저수지. 자, 그러면 무대로 보실까요? 네. 야. 아 정말 이런 느낌은 어디서 잘 못 낼 것 같은데 그죠? 자, 저도 33년 인생 처음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는 와.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소를 섭외를 하지는 않을 것 이게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께서 찍는 뷰는 저수지 뷰잖아요. 저희가 보는 뷰는 논뷰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논뷰야 논뷰. 논뷰. 이 앵글로 보면 논뷰 축사뷰. 네. 지금 가오 씨는 축사를 보고 부릅니다. 노래를. 소들이 오늘 뭐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예. 예. 자,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논뷰예요, 논뷰. 저 푸른 바닷가까지 말을 달리면 소금 같은 별이 떠 있고 사막엔 낙타만이 가는 길 무수한 사람 길이 되어 열어줄 거야 낡은 하모니카 손에 근 기타 You want melody 어린 왕자 You want melody 찾아 떠날래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we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텀블러 한 잔에 널 털어 넘기고 이제 나를 좀 더 알아갈 거야.
감사합니다. Thank you. 최초 논뷰 라이브. 논뷰 라이브. 축사뷰 라이브. 축사를 위한 네네. 라이브. 야. 근데 자연스럽게 눈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되는 예. 게 좀 있는데. 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장님께서 인공수정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예, 예, 예. 저기 계신 사시는 분이시겠죠? 저기 누가 저기 집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네. 네. 관리하시는 분이죠. 노래 다 들리겠죠? 어, 그럼요. 예. 아, 네. 설거지 하시면서 막 춤출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와. 지금 1707님께서도 엄청 웃으시면서 마치 90년대 노래방 영상 같네요. 아, 논뷰 하면서 보내셨습니다. 아유, 자 김남희 씨 소들이 귀요광하네요. 서혜순 씨 가오가 있지 추워도 참아요. 홍익한 님께서 축사 앞에서 축가를 부르는 가오 씨. 야, 자 이번에는요 정말 스페셜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네네. 아 이분들이 와 여기를 와주실지 몰랐어요. 아 이분이요? 어떤 참, 분이죠? 어 저희가 정말 아끼고 아끼던 가수입니다. 어허. 예, 바로. 3인조입니다. 3인조.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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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코요테? 아, 2인조예요? 2인조? 아, 갑자기 한 명이 빠졌군요. 아, 세상에. 누구지? 바로 여기 와 계신 저희 쇼다는 두 분, 김정희 씨의 1인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계시는 두 분이에요. 아, 저분. 예, 직접 여기서 섭외된 가수분들입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가 김정희 씨세요? 아, 제가 김정희입니다. 예, 예. 본인이 하신다고 하셨나요? 네. 네. 그럼 옆에 조금 있었지만 옆에 계신 분은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구평당에서 온 다솜이 엄마입니다. 다솜이 엄마. 야. 왜 엄마로만 얘기해요? 본인 이름을 얘기해야죠. 아니요. 아, 너 아, 네. 아니요. 너 감아셨어요 방금. 아니요. 지금 굉장히 대형 무대에 올라가 계신데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떨려요. 아. 이런 많이, 무대가 많이. 처음이라서 즐기세요. 많이 떨리네요. 네. 예, 그런 무대는 다 처음입니다. 예, 예. 자 어떤 노래 해주실 건가요? 남행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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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청해주겠습니다. 야. Let's go. 1 1. 박수를 청해주세요. 남행열차. 이내는 호남선 남행열차. 호남선 아니 여기는 경부선을 타야 될 텐데. 없고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와, 와. 뒤 약간 살짝 끝나고 나니까 뒤 귀에 이명이 살짝 왔어요. 아 지금 그냥 제 이쪽 왼쪽 오른쪽 귀에서 지금 피가 왼쪽, 피가 왼쪽, 나요. 예. 피가 이렇게 지금 나올라. 예. 제가 마이크 녹음하듯이 이렇게 들어들었거든요. 예. 아, 대박입니다. 아, 확실히 아. 현장 반응은 남행열차가 최고긴 하네요. 예. 그렇죠. 이야, 타보지도 않았는데 난 그 열차를. 이야 엄청나네요. 자 무대가 좁다고 막 흔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예. 하시네요. 예. 지금 1707님께서 지금 커피가 아니라 혹시 막걸리 드셨나요? 라는 문자 왔습니다. 커피가 다 떨어져서 지금 막걸리를 예. 저도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되긴 하거든요. 아, 자, 이 와중에 예. 조화정님께서 균디는 안 하나요? 너무 듣고 싶어요라고. 아, 해야지. 해야지. 어! 와. 야, 오늘 오늘 완전 프리스타일입니다. 야! 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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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노래는 여러분 다
아는 노래인데 딱 듣자마자 아, 이게 균디의 노래였다고 놀랄 만한 노래입니다. 예, 혹시 아니 위스키 언더락은 이제 신곡이고요. 예,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니까 다 주실 거죠? 네. 자, 그럼 음악 주세요. Let's go. 선물의 박수. 박수. 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그게 균디 노래.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이에 함께할 7972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진 않을 거예요. 때로는 모진 시련에 좌절도 하겠지만 우리의 7972와 함께라면 뚜 우리의 7972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우리 모두 손을 다 같이 7972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김태규. 아, 교수님. 예. 아니, 제가 듣다 보니까 언제 코러스를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야. 예. 아, 예전에 같이 공연하던 팀인데 헤어진 지 20년 됐어요. 예. 지금 실외도 실외지만 실내도 분위기가 난리 났습니다. 오, 실내도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고마워합니다. 지금 실내도. 야, 이 가기 싫으네요, 진짜. 황재성 씨 오늘 방송하지 말라 그러고 두 시간 더 할까 여기서? 아, 진짜. 재성이, 재성이가 그러니까 우리 재성이가 회식을 안 싸갖고 네. 잘 됐잖아요 이번에 또. 맞아. 광고도 찍고 막 장난하잖아요. 자, 이거 문자 좀 읽어주세요. 네, 우리 유아름님이 고등학교 수련회 아침 조회 노래다. 아, 아침 조회 할 때 잠 깰 때 참 좋은 노래야. 우리 민수민님께서 지역 출마하셔서 당선되고 축제하는 분위기. 신난다. 거의 교주 같다라는 반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지금 구구사이님 마음하고 저 마음하고 좀 비슷한데 뭔가 너무 신나서 울컥하는 이 기분은 뭐죠? 797 흥해라, 컬투쇼 흥해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떤 생각이 오늘 들어요? 정말 많은 사람과 최대 매출이 일어났잖아요. 예, 예. 내일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람이 에이, 너무 차갑다. 저희, 형님. 아니, 저희 가수들이 그럴 네. 때가 있어요. 콘서트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집에 갔을 때 그 약간 공허함 같은 느낌이 있죠. 허탈하고 네, 공허하고 허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내일도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카페 797 사장님은 요 야외 테라스에 노래방도 같이 운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는 이야. 와. 지금 참고로 지금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들어온 소식이 재료가 간당간당하다고 합니다. 와, 그 정도로. 세상에. 아무래도 3년치를 몰았으니까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라요. 자, 계속해서 노래방 반주로 지금 달려봤는데 이쯤에서 우리 찐 MR 반주에다가 찐 가수의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꾸미의 아들 한번 가입시다. 예. 봄이 왔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냈는 노래죠. 왜 이제 와서요. 아, 이거 좋아.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미가 나온 가수. 이야. 진짜 치열이 골고루. 예. 치열이 아주 고른 황치열 가수. 얼마 전에 낸 노래 아닙니다. 얼마 전에 냈는 노래. 냈는 노래가. 냈는 노래. 네. 예. 예. 여기가 그 주부집 아니에요 우리가. 그제 치열이 고른 가수 치열. 예. 자, 왜 이제 왔어요. 뜨거운 박수로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수지와 함께 따뜻한 발라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춥지요? 예. 조금만 참으세요. 영원할 것 같던 우리 서로 당연했던 우리 그래서 지금을 믿을 수 없나봐 언제 어디서부터인지 그때로 돌릴 수 있다면 왜 이렇게 된 건지 왜 이제 와서야 난 이별을 탓하고 있는지 지나갈 시간에 갇혀 너를 기다리니 떠나고서야 떠나고야 또 바보 같은 날널 그리워하는지 서로 멀리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욕썼나봐 이미 알았던 이별이 이렇게 아플지 몰랐어 대체 왜 이렇게 된 거니 왜 이제 와서야 난 이별을 탓하고 지나갈 시간에 갇혀 너를 기다리니 난 떠나고서야 떠나고야 또 바보 같은 날 널 그리워하는지 감사합니다. 야, 중간에 제가 중간에 노래를 부르다가 가수원 쪽을 봤거든요. 근데 가수원에 저 두 분께서 저 두 분이 영상을 찍으시면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너무 감동하셨어.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웃음이 터졌어요. 예, 예, 광고로 갈게요 일단. 예, 감사합니다. Here we go. 자, 이쯤에서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할 시간이 이제 도래를 했는데요. 네. 카페의 797 사장님을 직접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모셨습니다. 지금 살이 쪽 빠지셨어요. 살이 진짜 쪽 빠졌다. 네, 붓기가 다 빠졌습니다 지금. 자, 지금까지 총 나간 커피를 발표 일단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총 나간 커피 오늘 하루 과연? 아메리카노 매출은 총 172잔. 야! 예. 야! 사장님, 잘했습니다. 자, 소감 한 말씀. 아, 정말 꿈 같아 가지고 이 꿈을 너무 깨기 싫은데 안 울어. 깨기 싫은데 그 이제 내일부터는 또 제가 책임감 있게 이 카페를 잘 운영하고 그리고 이렇게 힘드시거나 그다음에 고요한 시간을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카페 치고치 들려주셔서 물멍하시면서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저희가 이제 많이 좀 밀어드렸어요. 네. 예, 이제 좀 그만할게요 우리도. 그만할게요 우리도.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네. 카페 797이 우리 그러니까 컬투쇼를 좀 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오시는 분들한테 컬투쇼 홍보들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임명장을 준비했습니다. 임명장! 카페 네. 797. 아, 저도 서서 드릴게요. 네, 이렇게 일어나셨어. 아, 예, 예, 예. 앉아주셔도 되는데. 예, 예. 아, 여기 서 계세요. 네, 네. 이제 발표해 주시죠. 임명장 카페 797. 위 업체는 그동안 컬투쇼에서 물심양면으로 밀어준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 컬투쇼의 발전과 번영에 발벗고 나설 명분이 충분함으로 이에 컬투쇼 공식 홍보대사로 네 유명합니다. 3월 2일 2시 탈출 컬투쇼 드립니다. 와! 자 컬투쇼 야. 공식 카페로 임명합니다. 네. 예. 야.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이제 오시는 손님들한테 2시인데 컬투쇼 안 들으세요? 예, 그럼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럼 예.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네. 예. 무조건. 이 정도 메뉴에 김태균 커피 뭐 이런 것도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한번 개발 커피. 한번 개발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원두가 이제 대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 큰 원두 있잖아요. 큰 원두. 어, 대두 커피. 가족에서 제일 큰 원두로 만들었어요. 와, 자 카페 797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 대박 나시고 잘 되시라는 네. 의미에서 저희가 공식 홍보송도 만들었었잖아요. 아, 잘 됐으면 좋겠다. 홍대강의 노래를 들으면서. 네, 자 저희가 대한민국 소상공인 여러분들 모두 모두 제가 대박 나십시다 하시면 네. 제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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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대박 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자 오늘 가오 씨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한혜 씨 우리 열디.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신 우리 방송놈들 너무나 너무 감사드리고 팀, 우리 예. SBS 프로페셔널 팀. 와 그리고 아~ 이장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과수원 그 두 분 예 감사드리고요. 네. 저수지 고마워요. 어, 저수지 고마워요. 예 저수지. 우리 익룡 세 마리 감사하고요. 익룡 세 명 고마워요. 예. 자 홍대광에 잘 됐으면 좋겠다 드리면서 자 대한민국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모두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